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사진가 이성일입니다. 우리들이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면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,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서 말을 한 것일 수도 있고, 그렇지만은요, 이 사진을 어디 배울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가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, 상대방을 보고서 내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줄 사람인지 아닌지 일단 판단을 하겠죠. 그렇게 하고 나서 들어줄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으면 어떤 질문이 딱 나오느냐면요, 사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? 그러든지 아니면은 사진 좀 가르쳐 주세요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, 블로그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. 그리고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해가지고 질문도 올려보고 답변도 받아보고 이런 그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, 이게 참 그래요.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, 뭐 2 곱하기 2는 4다, 뭐 이런 식의 정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을 좀 많이 겪으시는데요. 사진을 특히 이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질문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. 잘못하면은요, 상대방한테 그냥 이런지하의 거절을 당할 수 있어요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질문 내용 그대로 썼거든요.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해요. 왜 이런지하의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흔쾌히 받아줄 수도 있고, 좀 생각해 볼게,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 좀 가르쳐 주세요,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.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.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을 A라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. 과연 이 사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? 나한테도 이렇게 사진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, 이런 반가움에 앞서서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.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는, 내가 아직 좀 실력이 좀 부족하다,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정도의 실력은 안 되고, 나는 그렇게 또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,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 C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. 이렇게 C라는 사람이 이 질문을 받았었을 때, 만약에요, 이 질문을 한 사람한테 뭘 배우고 싶은데 물어보면 과연 대답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몇이나 될까 싶어요. 이 질문을 할 때는요, 분명히 뭐를 배우고 싶은지 본인이 알아야 돼요. 저도 사실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아봤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. 뭐였었느냐면요, 부모님의 뭐 팔순잔치라든지 뭐 이런 애경사들이 있거든요. 근데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인데, 저희 뭐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뭐 스스럼 없잖아요. 저는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. 저한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. 뭐라고 하느냐면, 내 조카가 있는데 얘 사진 좀 가르쳐 주래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잠깐 생각을 하다가 제 첫 답변이 뭐라고 나갔느냐면요, 아무개야, 사진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다, 이렇게 대답을 딱 하니까요, 이 친구가 당황해하는 거예요. 당황해할 수밖에 없죠. 전혀 뜻밖의 말이니까. 제 입에서 뭐 예스면 예스, 노면 노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. 그래서 저도 잠깐 미안해하긴 했습니다만, 제가 왜 그 답변이 나갔느냐면요, 이 말을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.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, 도대체 뭘 가르쳐 달라는 얘기야. 그리고 사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기 전에요, 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. 그때 누구 하나 옆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독학으로 하다시피 했거든요.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멘토는 고사하고 질문 하나 할 사람들이 없었어요. 그렇게 해서 혼자 했기 때문에 이 심정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,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사진 좀 찍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인맥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부탁들도 들어오고 그래요. 그래서 전 이전까지 한 번도 그 부탁을 들어준 적이 없거든요. 그렇지만은 이날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사진을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그 친구 상태가 어떤지 알고 내가 뭘 가르쳐 준다는 얘기냐.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 친구한테 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면 그 친구가 나한테 마음에 들지 그것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, 만약에 그 친구가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하면은 내 연락처를 알려주던지 아니면은
그 친구한테 그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면 그때 가서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.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. 그랬더니 이제 제가 뭐 다이렉트로 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달에 한 번, 1년에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 전화도 없고 아니면 뭐 제가 전화를 해도 뭐 시큰둥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럼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건 제가 그 이해는 합니다만은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뭐 꿈쩍도 안 할 사람이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거든요. 그거는 네 사정이고 나는 내 사정이 있는 거야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. 그렇듯이 사진을 배우려고 만약에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뭘 배우고 싶어 하는지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물어봐야 돼요. 왜 그러느냐면요. 상대방이 만약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면은 질문하는 거 딱 보고 나서 그냥 걷어 차버립니다. 저도 뭐 그렇게까지 뭐 사진을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사진은 아직까지 뭐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그 여러 가지 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질문 딱 나오잖아요. 뭐 배우고 싶은데. 그게 딱 대답 못 하잖아요. 야, 됐어.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렇듯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조심하세요.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.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대뜸 찾아와가지고 축구 좀 가르쳐주세요. 배구 좀 가르쳐주세요. 아니면 뭐 야구 좀 가르쳐주세요. 이랬었을 때 그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? 차마 표현은 못하지만 이렇게 쳐다보다가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? 너 뭐야? 이럴 거 아닙니까? 그렇듯이 상대방을 굉장히 당하게 만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진을 배우고 싶어 하는 대상이 있으시다고 하면요. 그 사람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아니면 그 사람과 인과관계를 이렇게 어느 정도 맺어가면서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진짜 가르쳐줄 역량이 있는가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. 이 메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요. 사람이 뒤돌아서면 까먹어요. 조금 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좀 하고 해야지 그러고 나서 그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아마 제가 하나 그 샘플로 잠깐 보여드릴게요.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메모를 해놓습니다. 유튜브 영상 내가 뭐 찍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떠오를 때마다 이제 메모를 하거든요. 지금 폴더 하나거든요. 이 폴더 하나에 지금 그 계획되어 있는 영상이 지금 몇 개냐면요. 227개예요. 여기 이 폴더만.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 바꾸기 전에 핸드폰이 또 있거든요. 그걸 다 옮겨 담지 못해서 그렇지 거기에도 한 2, 300개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한 5, 600개 가까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5, 600개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. 그렇지만 이제 상황에 맞게끔 거기서 이제 뽑아내서 이제 저는 쓰는 거거든요. 그 볼펜 들고 다녀야죠. 메모지 들고 다녀야지 이랬거든요. 그러다가 볼펜 하나 딱 잊어버리면 메모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근데 핸드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서 그 기회가 왔었을 때 그런 부탁을 딱 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고요. 절대 이런 질문은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될 겁니다. 왜냐하면요. 사진 좀 가르쳐 주세요. 뭘 가르쳐 달라는 얘기입니까? 그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점을 좀 유의해 두시면은 아마 그 사진을 그 배울 기회가 뜻하지 않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